하이! 아, 된 거예요? 하이 하이 저희가 촬영이 조금 늦어져서 뛰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이 하이 민규 형 안 보인다. 짠 민규 팔이 기니까 민규 짠 이거 가로로 찍으면 안 돼요? 그죠 저희 가로로 찍을게요 여러분 돌아갑니다 짠 저희는 지금 촬영장이고요. 지금 이제 힙합팀, 보컬팀, 퍼포먼스팀 다른 차에서 다 대기 중이에요, 지금. 근데 형, 가로로 찍으면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왜요? 가로로 찍고 있는데 지금 댓글이 약간 이상해. 여러분 잠시만요. 네. 뭔가 만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세로로 할까요? 그렇죠? 앨범이 어디 있죠? 애매하네요. 앨범이 여기 있습니다. 빠라밤. 앨범이 여러분 처음 보시는 건가요? 예, 저희 앨범이에요. 완전 이쁘죠? 안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책처럼 돼 있는데 이게 진짜 푸짐해요. 이야, 너무 설렌다 진짜. 진짜 열어보시면 자, 내용물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자, 그러시면 책 이렇게 책으로 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자, 이제 책갈피 책갈피 이렇게 멤버별로 랜덤으로 랜덤. 들어가 있고요. 뒤에 사인 있고. 사인이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예. 아니 이 책은 진짜 예쁜 것 같아. 나 진짜 그쵸? 너무 좋아 이거. 솔직히 이거 너무 그리고 이렇게 포토카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이 책은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 와. 포스트카드도 들어있고. 대박이야. 여러분 예쁘다. 노래 좋나요? 여러분 노래 들어보셨죠? 저희가 어떠세요? 이제 보여드리는 게 러브 버전이에요. 저희가 예. 보여드린 게 러브 버전이고 버전이에요. 그다음에 레터 버전은 다른 팀이 보여줄 거예요. 맞아요. 야 진짜 두 개가 진짜 완전 다른 색다른 네.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아 근데 사실 저희가 여기 왜 있는 거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카운트다운? 맞아요. 아, 맞아요. 카운트다운? 저희가 지금 주된 목표가 저희가 주된 목표는 지금 12시에 드디어 저희 세븐틴의 첫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저희 세븐틴 노래를 스밍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어요! 해야겠어요! 저희도 다 할 거니까 예. 여러분들도 캐럿들도 우리 캐럿들도 같이 세븐틴의 신곡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잠드셨으면 아, 좋겠네요. 진짜.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정말? 진짜 너무 설레. 와, 15분. 캐럿분들이 설레는 만큼 저희 더 설레요. 저희가 이렇게 앨범 준비하면서 아 이거 캐럿분들이 좋아해 주시겠지. 저희 사실 8시에 뮤직비디오 나올 때만 해도 진짜 떨렸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이제 벌써 12시가 1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도 뮤직비디오 거기서 봐가지고 저 아 저도 저희 모두 처음으로 그 공연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 편집된 거는 다 같이 봤었는데 이제 저희끼리 제대로 완성된 건 오늘 처음 봤죠. 네 쇼케이스에서 처음 봤죠. 아 정말 멋있었어요. 아 저희는 진짜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진짜 저희의 쇼케이스를 보신 여러분의 반응과 뮤직비디오를 보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아 맞다. 저희가 이제 컴백할 때 이제 모든 많은 분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했어요. 시험 기간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시험 치시는 분들 다 시험 파이팅 하시고요. 파이팅. 저희 세븐틴 노래도 스미 꼭 해주기 약속. 약속. 자 이제 그러면 다른 팀에게로 저희 이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갑시다. 번원이 애들이 뒤에 많이 안 치셨습니다. 번원아. 아 그럴까요? 빨리. 네 번원이가 전달해주러 갑니다. 오케이. 가. 약간 마라톤 뛰는 것 같네. 오케이. 근데 솔직히 이번 앨범은 노래가 다 좋아요. 진짜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약간 마라톤어 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이 레터 앨범을 네.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야~ 사실 이 레터 앨범은 네. 남자친구 느낌의 사진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앨범 보시면 네. 아시다시피 좀 알차게 준비돼 있어요. 네. 이렇게 딱 열면 조금만 보여, 조금만 보여드려, 조금만. 야. 야. 아, 네요. 그리고 뭔가 이게 뭔가 책처럼. 네. 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야, 우리 좀 볼래?
오! 오~ 대박. 오~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오. 와. 야, 그만. 그러면 아, 근데 이게 우연치 않게 어이구 저 그냥 호시가 나오네. 이렇게 정말 잘한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앨범을 정말 사시면 사시면 이래도 판매 나가는 저희 앨범이 너무 좋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 앨범에 있는 음원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예. 그리고 여기에서 그 제가 이제 티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제가 이제 빵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을 찍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얼굴 볼에다가 밀가루를 좀 묻혔거든요. 그 사진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형. 그랬어요. 네, 잘했어요. 그니까 저 나왔어요. 이거 혹시 뭐 찍었어요, 개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밥 먹는 사진 하고 이제 다른 것도 하나 찍었는데 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거를 이제 구입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잠깐만 지금 몇 시죠? 지금? 49분인가요? 좀 남았어요. 1분 남았는데 네. 네. 일단은 여러분 아이고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네. 네. 저번에 이번엔 또 그리고 정규 앨범이라서 그런지 책 그 앨범 두께도 좀 많이 두꺼워져서 알차게 좀 아마 그렇죠? 알차게 보시는데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되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일단 저는 이 앨범을 딱 네. 이제 만들면서 네. 아 예쁘다가 너무 좋지만 네. 예쁘다도 너무 좋지만 유행가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유행가? 유행가? 형 그건 저도 좋아요. 약간 살짝 스포 한번. 아 스포 스포. 이 호시 파트죠 호시 파트. 유가. 형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아 안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디에이 군 뭐 할 얘기 있나요? 사랑합니다. 아,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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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하트 앤 더 러브, 예, 미니 하트 앤 더 러브, 야, 네, 아 우리 캐럿분들, 우리 캐럿분들, 네, 이 러브 버전과 레터 버전의 이 정말 알찬 이 앨범들을,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아 정말 이제 앨범 발매가 이제 몇 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오늘 자정이 12시에 그죠? 네, 12시에, 맞아요. 12시에 네. 이제 네. 하면은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났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앨범 그러니까 자켓 앨범 찍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 추웠거든요.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맞아. 아무튼 너무 추웠는데 지금은 이제 좀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지고 봄이 왔다. 그래서 너무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맞아. 여러분들 혹시 저희 노래 예쁘다 다 생중계로 보셨나요? 예쁘다 맞아요. 노래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궁금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생일이시군요. 봄봄봄. 네. 아 오랜만에 V앱 하니까 좋다. 그러게요. 생일케. 아 이제. 진짜 거의 9분 남았네요. 9분. 네. 아, 안무가 귀엽다는 또 얘기도 많이 나왔고. 감사합니다. 귀엽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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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퍼포먼스님이 또 엄지척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네. 정말 열심히 만들었죠. 네, 이렇게 퍼포먼스팀 다 같이 만드니까 할 때도 완전 재밌었어요. 네. 야. 다만 조금 힘들더라고요. 우리 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과 함께 네. 아! 아니 지금 이제 보컬팀으로 할 말은 많은데 뭐, 시간이 오라 네. 호시 형이 대표로 바톤 드시고 네. 와 제가 또 원우파트의 네. 하이를 볼 줄 할 말이 많은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컬팀 자 보컬팀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컬팀이 저기 있네요. 자 오케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 진짜? 하고 있어. 진짜 하고 있는지 진짜야? 이거 달려. 진짜 하고 있어? 혼자 상황 잠깐만. 나도 너 뭐 혼자 안녕하세요. 야 이거 혼자 안녕. 선생님 셀카봉을 꽂아. 셀카봉을 꽂자. 꽂고. 야 우리 진짜 하는지 몰랐어. 나 진짜 다리 올리고 쉬고 있었잖아. 우리 진짜 그냥 쉬고 있었는데. 됐어?
됐나? 됐다. 됐다. 네, 여러분. 이거를 왜 꺼진 거야? 왜 꺼진 거야? 이렇게 이걸 늘려야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 이거를 돌려. 이게 또 윤칭아. 아, 윤재. 정정. 유식 유식한 정정. 그다음에 또 어떻게 놀리지? 이게 오! 이게 셀카봉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앨범이 공개되기 7분 전입니다. 와우! 저 진짜 벌써 7분 전이에요. 대박. 솔직히 지금 저희 진짜 너무 설레고 미치겠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으시죠? 여러분 노래 빨리 듣고 싶죠? 그렇죠. 저희도 듣고 싶어요. 저희도 저희도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7분부터 7분 뒤에 앨범이 나왔는데 여러분 또 많이 들어주실 거예요. 믿어줄게요, 예쁘다. 믿어줄게요, 예쁘다 뭐야? 믿어주세요, 예쁘다. 믿어줄게요. 오늘 쇼케이스 보셨습니까? 네! 예! 네! 또 여러분 저희가 이번 쇼케이스 그리고 예쁘다 무대에서 사용을 했던 책이 있는데 책 아시죠? 네.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지금 짠!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다! 네. 제목이 왜 이렇게 사랑은? 나 자리 좀 봐봐요. 좋아하는 거야 지금. 미안. 무거워. 자, 사랑은 일단, 누구나 이렇게 꽃이다라는 네. 책이에요. 좋은 책이죠. 어떤 책이에요 이거? 이게 도종환 선생님의 산문집인데 굳이 너무 자세하게 저희가 이번에 예쁘다 무대 때 책을 쓰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맞아요. 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좀 준비했어요. 오늘 앨범이 나오잖아요, 12시에. 그럼 저희 팬카페, 앨범 다 듣고 팬카페에 가서 앨범 리뷰창에 저희 공식 팬카페에 가서 앨범 리뷰창에 리뷰를 남기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사인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다 물어볼까? 또 지금 저희가 이 책을 매주 아니면 거의 매일매일 한번 바꿀까 생각 중인데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와우! 이벤트가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와우! 여러분들은 꾸준한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저희 보컬팀끼리 있는데 이제 다른 팀 애들, 멤버들도 다 불러서 다른 팀 애들, 우리 같은 팀이에요! 아, 보컬팀 퍼포먼스팀! 그렇죠. 네, 그거를 조금 이따가 한번 불러서 다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카운트를 한번 세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55분이에요. 한 57분쯤에 가죠. 네. 오케이! 정환이 형! 네. 실수 없이 달려와서 벌써 컴백인데 어떻습니까? 아, 너무 실수 없이 달려왔어요. 정말 너무 힘들지만 정말 뿌듯한 네. 시간이었고요. 네. 이제 또 우리 캐럿분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설레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씨 앨범 소개 한번 해보세요. 앨범 소개. 네, 일단 저희 세븐틴 첫 번째 정규 앨범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오늘만 이 멘트를 한 8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앨범 소개 잘해. 저희가 컴백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쁘니까 굉장히 행복하네요. 아직은 피곤한지 잘 모르고 쇼케이스도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지금 VA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57분을 향해 다 가고 있습니다. 오! 3분! OMG! 그러면은 57분이면 3분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와우. 아, 여러분들 대박이다. 빨리 들어주세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얼마나 들으실 거예요? 계속 들으세요. 나도 많이 들을 거예요. 나도 진짜 많이 들을 거예요. 계속 밤새 좋아, 노래 들으면 자야지. 진짜 수록곡들도 다 좋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쁘다도 네. 좋지만 가야 자주 좋아하는 곡 하나. 네. 뭐예요? 저요? 네. 아, 여쭙고서 말해주세요. 아, 저요? 네. 저는 사랑쪽지. 사랑쪽지. 아, 너무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저는 아낀다 오크스타. 보컬팀 버전. 네. 저는 유행가. 예쁘다. 저는 떠내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멤버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연했어. 네. 우주 장장장장장.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멤버들. 저희 진행 능력 이쪽으로 다 들어가세요. 소원을 거쳐. 거기 다 나올 수 있어? 모르겠어. 너를 민규 들어. 짠. 안녕하세요. 렌즈를 또 챙겨왔네요. 넓게 볼 수 있는 렌즈예요. 새로운 세상. 예. 앉을 사람 한번 앉아볼까요? 네, 이렇게 야, 길어 보여. 제가 이 카메라를 떨어뜨린 적이 많아가지고 네네. 무서워요 지금.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네. 지금 민규 씨 지금 팬분들께서 이제 곧 앨범이 발매되는데 신경이 어떤지 한번 채팅창을 좀 읽어주세요. 네, 네 잠시만요. 채팅창을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빠밤 빰빠밤. 어, 나 너무 아니, 무섭다. 아니, 어, 됐다. 어, 여러분 어떠세요 아. 지금? 안녕. 귀여워. 아, 행복하다고. 민규 몇 분 남았어? 2분 남았습니다. 2분이요? 네. 도겸이 참 해맑아. 나 우리 예쁘다가 이번에는 얼마나. 2분 남았습니다. 아 떨려 미치겠다. 저희 캐럿 여러분들 지금 제가 너무 기다린다고 같이 12시에 스트리밍을 하려고 스태프네 인터폰을. 어 그런가요? 아, 좋습니다. 우리도 12시에 스트리밍을 다 드리도록 여러분 기대됨. 우리는 캐럿들과 함께니까 해. 네. 그럼요. 안 하죠. 아, 그렇죠. 솔직히 오늘 솔직히 저 쇼케이스 때 예쁘다 보여드릴 때 와 진짜 여러분들이 환호를 진짜 너무 잘해줘. 맞아요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환호. 예 어떻게 노래가 공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 너무 좋았어. 애쓰고 막 그 모습이 너무 예뻐. 예쁜 말하고 발차기 씨 우리 캐럿들의 목소리가 예뻐. 맞아 예쁘다. 그리고 우리 캐럿들이 예쁘다 들을 때 우리도 같이 듣자고. 같이 듣자. 원래 캐럿들. 어 근데 약간 지금 앉아있는 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1분 남았습니다. 화보 절 찍은 거 있잖아요. 맞네. 파스텔 색깔 정장 입고. 네,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거 약간. 아, 채널. 아, 오케이. 아, 빨리 앨범 듣고 싶어. 나도. 1분 남았어, 1분. 진짜로 기대하셔도 되는 게 이번 앨범은 노래들이 싹 다 좋아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심지어 나도 싹 다 좋아요. 나도 자신 있는 앨범이 내 핸드폰에 없다? 싹 다 좋아요. 맞아. 약간 넌 노래가 없다고 내 우리 노래가. 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몇 초 남았어요? 그건 모르죠? 아 이거 몇 초 남았는지 모르네. 잠시만요. 3초 남았을까요? 곧 될 거예요. 세계 시각! 세계 시각 좀 켜주세요. 여러분! 세계 시각! 세계 시각!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카운트 다운 못해요? 세계 시각 들어가세요. 몇 초 남았어? 그게 한 20초 남았어. 5! 나! 4! 10! 3! 2! 4! 3! 2! 하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타이틀곡을 들어볼까요? 다 듣고 계시죠 지금? 지금 정말 앨범 뽑는 러브 버전인데 여러분 근데 지금 팬분들 다 방송 끝내세요. 아 노래 들려요. 아 노래 들려야지. 아 우리가 다 여러분 진짜 저희 앨범 나왔으니까 저희 한번 힘차게 활동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진짜 저희 보고 힘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명이 개인이서 짧게 하고 빨리 자 노래 들으실 수 있게 끌어볼까요? 네 부탁할게요. 네, 여러분 저희 진짜 앨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노래 한곡 정말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예! 아, 이번 태드고 예쁘다 여러분도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 이번 정규 앨범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나와서 팬분들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사랑합니다. 태드 예쁘다. 사랑해요. 네 저희 정규 앨범 네 앨범에 있는 수록곡들 다 듣고 주무세요. 네, 가자요. 네, 우리 캐럿들, 우리 예쁘다 노래에 우리 멤버들의 목소리를 다 한 번씩 찾으면은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이 들으세요. 사랑해요. 안녕. 네, 저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쁘다. 대박나자. 네, 여러분 자기 전에 꼭 듣고 주무세요. 안녕. 잘자. 아, 정말. 저희 너무너무 멤버들끼리 너무 고생 많이 한 앨범이니까 정말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네,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 앨범을 들어서 너무 좋고요. 많이 들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봬요. 아마 이번 앨범은 근데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많이 들어주시고 네, 앞으로도 많은 성원 진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노래 예쁘다 예쁘게 들어주시고
네, 감기 조심해야 돼요. 아, 감기 조심. 사랑 쪽지 들어주세요. 노래 좋아요. 노래 부르고. 네. 저희가 이렇게 세븐틴이 첫 정규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 힐링되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여러분들도 노래 들으셔야 되니까 저희 세븐틴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아예요? 아예요. 자, 예쁘다 끝날까요? 네. 자, 캐럿 대 쿵. 너 예쁘다.